something. 이번에 2500점대 정글에 2분까지만 하죠. 플래티넘 2500점대 정글에 상대방 위도 있는 거 체크. 뭐 위도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뭐 무난한 입구덧. 이거 평타 날리 각 재고 있어야죠. 네. 이 정도면 안 맞을 텐데. 맞네. 좀 낮은데 각이. 뭐지 맞네. 이 정도는 좀 낮을 텐데. 튀어서 맞구나 평타가. 중간에 한번 이렇게 튀고 가서 맞았네요. 정방으로 맞는 각은 아니었는데. 일단은 한 명 다운. 금화에서도 입구덫은 통하기 때문에 더 낮은 티어는 말할 것도 없죠. 이게 뭐 대회나 이런 스크림 같은 데서는 입구덫이 거의 안 걸린다고 봐야 되는데 솔랭에서는 상위 500에도 걸리는 게 입구덫이에요. 입구덫은 그래서 무조건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초반에 정크래식 궁 채우기도 좋고 일단 한 명을 자르고 시작하면 그 들어오는 타이밍도 한 턴 밀 수 있고 상대방 그러니까 상대방 피까지 파악하고 한 턴을 밀기 때문에 수비에서 대처할 시간을 줄 수 있으니까. 아 상대가 자리야 너무 많이 치는데. 타이어? 타이어? 어? 타이어? 왜 타이어 쓰셨지? 여기서 왜 타이어 쓰셨지? 여기서? 그냥 여기 덧 오른쪽에 요 오른쪽에 깔아두고 왼쪽으로 그냥 빠지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타이어 해봤자 애들 들어오는 타이밍이었는데. 쓸라면 좀 더 빨리 썼어야죠. 이거는 차라리 안전한 지로 가 있는 상태로. 지금은 너무 리스크가 컸어. 리턴을 보장받지 못하면은 하이 리스크였어. 일단 겐지랑 싸울 때는 발 밑에 더 깔아두고 디바까지 올랐네요. 인성질을 하려고 하신 건가? 인사 왜 하셨지? 상대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정글의 시프트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저쪽 힐러 있는 쪽에다가 던져주는 게 힐러들은 한방 맞으면 피가 반피 이상 날아가기 때문에 뼈 아파요. 탱커들은 시프트로 날려줘봤자 크게 쓸모가 없어요. 라인하르트 같은 애들 빼고는. 특히 디바 같은 애들한테 시프트 낭비하기에는 너무 아깝죠. 먹힐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도가 잘 썼고. 아유? 못 부수는 것도 신기하다. 상대팀 타이어 쓰는 타이밍이 좀 이득 보기 힘들만한 타이밍에 쓰시네. 계속 아 이 포지션 너무 안 좋다. 더 자리야 실드 있죠? 포지션이 너무 위험하게 계시네. 엄청 위험하게 가 계시네요. 저 포지션이 이게 정크래시 공격적인 포지션이 아니고 그냥 위험한 포지션에 계세요. 공격적인 포지션은 이런 포지션이 아니야. 정크래시 잡는 그냥 리스크만 가지는 포지션이에요. 리턴은 없고
왜 이렇게 위험한 포지션에 계시지? 그 이게 잘라먹는 포지션도 아니고 앞에 가서 쏜다고 해도 크게 이득 보기가 힘든 포지션인데 그런 포지션을 계속 잡고 계시네요. 무슨 느낌이냐면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성공하더라도 얻는 거는 거의 없는데 리스크만 커. 죽었을 때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포지션이 뒤로 자르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뒤에서 지속으로 딜을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속으로 딜을 넣어주는 자리에서 너무 앞쪽으로 나가 있는 자리. 지속으로 딜을 넣으시려면 좀 더 빠져 있어야 되고 암살을 하려면 이렇게 플레이를 하시면 안 되는데 플레이 방식이 좀 잘못됐어. 아 이거 안 좋죠 죽죠? 정크렛은 2층 자리 잡는 게 좋나요? 저는 2층 별로 선호 안 합니다. 정크렛이 높은 포지션 잡는 건 별로 선호 안 해요. 웬만하면 고지대가 좋기는 한데 정크렛은 2층 포지션을 하면 탄이 튀기 때문에 오히려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더 줄어들거든요. 포지션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는데 내가 평타 맞추기에 너무 힘든 자리야. 아니 봐요, 여기 뒤에 왜 계시지? 여기 뒤에? 머리 날아가기 딱 좋은 자리에 계시네. 앉아있어도 저 앉아있어도 솔저 나선 로켓 같은 사람 좀 그냥 맞는 자리인데 이거 굳이 그래서 차라리 들어가야죠. 차라리 들어가는 게 낫죠. 지금 들어가야죠. 들어가려면 지금 들어가야죠. 지금 파라 궁소리 들렸으면 파라한테 어그로 다 끌릴 테니까 이때 들어가야죠. 어그로 먹혔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 어그로가 정크레드한테 끌리는 타이밍에 들어가세요. 다른 애들이 어그로 먹어주고 있는 타이밍에 들어가면 정크렛은 안전하면서 프리딜 넣을 수 있는 구도 나오고. 그런데 딜 넣기도 힘들면서 자기한테 어그로 다 들어가는 타이밍에 딱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거 그냥 들어가는 포지션 자체가 잘못돼서 좀 정크렛 잘하는 분들 다른 분들 영상 좀 보셔야겠는데. 기본적인 정크랩 포지션 자체가 문제 같은데 이거는. 이거 재밌겠어. 들어갈 때 보면 알겠지만 우리 팀이 힐을 안 넣어주면 그냥 바로 죽으세요. 피 빠지는 거 보세요. 피 빠지는 거. 제가 정크랩하는 거 보면 보통 제가 들어가는 타이밍에는 제 피가 잘 안 빠지거든요. 근데 그거 구간 자체도 마스터 금화 구간에서도 피가 잘 안 빠지는 타이밍에 들어갔는데 지금 플레이 구간에서 들어가는 타이밍에 바로 피 빠지는 타이밍에 들어가는 거 보면 진짜 굉장히 심각하게 잘못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플레이가 포커싱이 빠른 편도 아닌데 들어가자마자 피가 바로 빠지잖아요. 상위 티어 가면 이거 들어가면 진짜 1초 컷 나는 타이밍에 들어가세요. 이거 토끼였죠 시프트로? 따라오죠. 좀 빨리 토끼 써야 될 것 같은데. 윈선이 딱 점프하는 타이밍에 바로 토끼 쓰면 살면서 좀 그 윈선한테 프리딜 넣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나가는 타이밍 느렸어. 뒤로 빠지면서. 좀 더 뒤로.
조금만 뒤에 계속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계속 앞으로 들어가신다. 이건 좋았어. 평타각 이런 건 좋아요. 이런 평타각 좋습니다. 이거 라인하트 방벽 들고 있는데 뒤쪽에 힐러가 있잖아요. 뒤쪽에 힐러 있잖아요. 힐러 있는 거 체크됐잖아요. 지금 보면 평타 하나 딱 지나가면서 톡톡 맞고 죽은 거예요. 라인하트 방벽 위로. 정크래시 라인하르트 방벽 쳐야 되는 타이밍이 있고 안 치고 뒤쪽에 있는 딜러나 힐러한테 날려야 되는 타이밍이 있는데 금방 같은 경우는 뒤쪽에 평타 잘 날리셨어. 방벽 쳐봤자 크게 이득 보는 타이밍 아니었죠. 이거 왜 또 여기 왜 오셨어? 여기 왜 오셨어? 우리 팀 지금 죽어가지고 어그로 지금 어? 끌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나가면 100% 죽어요. 진짜 99%도 아니야. 그냥 100% 죽어. 쉬프트로 딴 두고 톡 끼는 거 아닌 이상 그냥 나갔잖아요? 죽어야지. 우리 팀이 이미 다 죽어서 빼고 있는데 그 타이밍에 들어가면 어그로 먹히는 건 당연히 정글은 아 제발 들어가지 마요. 이거 왜 들어가? 여기서 왜 들어가세요? 여기서 이 딱 지금 아나 약간 뒤쪽 이쪽 포지션 있죠? 이쪽 포지션 잡고 그냥 평타 날리면 되는데 왜 여기서 이까지만 들어가세요? 딱 좋잖아. 윈스턴 어그로 끌어주고 있고 지금 트레이스는 이미 어그로 끌고 빠지는 타이밍에 아나 여기서 프리딜 넣고 있는 구도. 그럼 정크래시 여기서 윈스턴 어그로 끌고 있는 타이밍 이쪽에 정크래시 여기서 폭딜을 넣어주면 딱 되는데 왜 여기서 화물까지 굳이 앞으로 가셔가지고 어그로를 먹으세요. 굳이 우리 트레이서도 지금 어그로 먹다가 빼는 타이밍인데 아... 와 이거는 이거 진거죠? 게임 진거죠? 정크래시 크게 해준게 없었다. 이 판에서 이 판에서는 정크래시 메달은 받았을지 몰라도 아까 보니까 메달은 딴거 같은데 근데 그거는 정크래시 요소로서 웬만하면 기본적으로 따는거고 아 이거는 포지션 자체가 너무 잘못됐는데 공격적으로 하려면 공격적으로 하면 되거든요? 아예? 근데 공격적으로 하는 포지션이 아니에요. 수비적으로 해야 되는 포지션에서 좀 더 그냥 앞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크래시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암살. 그러니까 저는 암살적인 플레이를 잘 안 하는데 상위권 정크래 유저들 중에 보면 암살적인 플레이하고 정석 섞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암살만 하시거나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정석 위주로 하면서 암살 가끔씩 쓰는 타입이고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저기 이렇게 딱 싸우고 있잖아요. 딱 5명 뭐 6명 이렇게 뭉쳐 있어요. 우리 팀이 막 이렇게 있고 우리 팀이 막 이렇게 있고 뭐 탱거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대충 뭐 건물이 뭐 대충 도로가 이렇게 있고 뭐 숨을 데가 뭐 이런 데 있고 막 그러면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 팀이 그럼 정크래시 해야 되는 포지션은 정석적으로 하려면 그냥 요 사이에 껴가지고 방벽 뒤로 딜을 넣어주거나 방벽 앞에 방벽을 쳐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크래시 여기 있어요. 그냥 정크래시 상대방하고 우리 팀 사이에 있어요. 포지션인 자체가. 그러니까 암살을 하려면 이쪽으로 돌아가야지. 이쪽으로 돌아가서 상대방의 뒤에 있는 힐러 라인이나 딜러 라인을 잘라야지. 이게 정크래시 공격적으로 하는 플레이 스타일이고 정크래스는 이런 포지션 잡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싸움 한 정중앙에 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이거는 메이가 잡는 플레이 스타일이지 정크래시 이런 포지션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있어야 될 타이밍도 있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무조건 이 포지션을 잡고 계시는데 뒤로 빠지시면 돼요. 포지셔닝만 아예 여기 뒤에 잡고 계시면 충분히 나쁘지 않아요. 평타 날리시는 거 하고 보면 그냥 나쁘진 않은데 반응 속도도 조금 약간 느리시고 포지셔닝 자체도 너무 그냥 앞으로 가 계세요. 이거는 자기의 플레이 스타일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살적인 거 할 거면 암살적인 분들의 그런 영상을 한번 근데 암살적인 분들이 유튜브 영상 올리시는 분들이 있나? 정글에 다니시는 분들 내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천상계 유정의 중에서는 암살 플레이 하시는 분들 중에 유튜브 영상 올리는 분이 한 번도 없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저보다 잘하는 분들 많아요. 요즘 제가 오버워치 안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정크레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천상에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 영상을 안 올려가지고 좀 이게 다시 보기 같은 거 막 롤 같은 것처럼 전적 검색해서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분들 영상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공격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지금은 보고 배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영상 올라와 있는 것 중에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자기가 하는 거를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좀 그냥 깨우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예 정석 스타일로 정글의 영상을 보고 배우시든지 아니면 암살하는 거를 자신만의 루트를 좀 창조를 해서 연습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공격적으로 하려면 차라리 암살을 하세요. 차라리 정글에서 공격적으로 하려면 차라리 암살하는 게 나아요. 이런 식으로 앞에 선봉을 나설 바에야 선봉 나서는 거는 메이가 하는 거지 정크레시 하는 거 아니에요. 메이가 보통 이런 포지션 잡으면서 메이가 보통 이런 포지션 그 이런 구조물 있으면 그 구조물 뒤에 이런 데 자리 잡고 있거나 약간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짜증나게 하는 게 메이 스타일인데 보통 메이 하는 유저분들 이거 여기 정크레 플레이 스타일은 절대 아니에요. 저기는 아예 뒤로 빠지셔서 정석으로 하시던가 차라리 공격적으로 하실 거면 암살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